안녕하세요. 스티반 부동산 TV의 스티반 애슐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게 멋진 카페에서 맞아요. 소개드릴 프로젝트가 어디길래 저희가 이게 포트무디까지 나와 있나요? 저희가 지금 포트무디에 지어질 포트우드 프로젝트를 네. 소개해드리려 포트무디에 나왔습니다. 우선 포트무디 하면 어떤 점이 좀 떠오르시나요? 포트무디. 포트무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여름이라는 계절이 떠오르긴 하는 것 같아요. 여름이면 자주 찾게 되는 럭키포인트 파크도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그 파크에서 예전에 이제 립 페스티벌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먹는 립이요? 맞습니다. 오, 네. 네네. 그래서 그 이제 부스별로 해가지고 네. 립 이제 페스티벌을 네, 그런 거 딱 여름에 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죠. 네, 저도 개인적으로 포트무디 그 벨카라. 아, 네. 그렇죠. 벨카라 앞에서 저희 큰애 네. 15년 전이죠. 그 돌잔치를 했습니다. 와우. 네. 어쨌든 이 포트무디. 네. 예, 어울리는 이 프로젝트 이름도 포트 우드. 맞습니다. 네. 무려 23에이커 와우. 부지에 지어질 굉장히 대단지 프로젝트고요. 네. 포트무디에는 이런 대단지 프로젝트는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총 5개의 페이즈로 진행이 되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페이즈 1은 이제 3개의 렌탈 빌딩으로 구성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페이즈가 바로 이 엄브라 프로젝트고 페이즈 3가 조이너리라는 이름으로 좀 분양을 시작을 하게 되죠. 예.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전체 이 단지 이름은 이제 포트 우드.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첫 번째 분양하는 빌딩 이름이 엄브라. 네. 네. 엄브라 뜻을 좀 알려드리면요. 네. 일식과 월식이 진행될 때 생기는 그 그림자 부분 있잖아요. 네. 네. 그걸 또 엄브라라고 하더라고요. 네. 또 같은 뜻으로 태양 흑점의 중앙부라고 그러더라고요. 와. 한마디로 다 공통적으로 좀 어두운 부분. 아,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의미를 하네요. 네. 네. 이게 아마 나무로 둘러싸여 있어서. 네. 원래 녹지가 그 23에이커 중에, 그죠? 몇 프로라고 그랬죠? 70%입니다, 무려. 와우. 예. 네. 이게 무려, 정말 예,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이 포트무디의 상징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예. 포트무디가 예. 사실 자연 친화적이고 뭔가 좀 이렇게 막 패스트 페이스트가 아니잖아요. 전혀 여기는. 아니죠. 예. 느긋하면서 커피 마시면서 여유롭게 뭐 예. 수채화 이제 하나 때리고 막 이제. 하여튼 뭐 여기가 좀 아름다운 그런 카페인 것 같은데요. 포트우드 첫 번째 빌딩. 엄브로가 아니라, 그죠? 네. 남자분들은 엄브로 하면 이제 와닿을 텐데, 축구 어떤 브랜드거든요? 이건 엄브라. 처음 들어봤어요, 엄브로. 엄브로, 네. 엄브로. 네. 네. 엄브라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려볼게요. 네. 자, 그럼 위치부터 하나씩 짚어볼까요? 네. 정확한 주소는 11900 세실 드라이브입니다. 그래서 세실 드라이브와 엔젤라 드라이브가 만나는 지점에 크게 대단지가 들어오는 거죠. 역세권은 아니에요. 그죠? 네. 역세권은 아니지만 이게 지금 포트무디 센터와 또 반대쪽으로 버클램 스테이션하고 차로 5-6분밖에 안 된다는 맞아요. 거. 네. 네. 그 상당히 가까운 편이죠. 네. 바로 그 엄브라 건물 뒤로 뒤편에 엘레멘터리 스쿨이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또 학교 보내시기도 좋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포트무디 세컨더리가 이게 캐치먼트죠. 아. 여기가 이제 IB 프로그램이 네. 있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학군 또 좋고 그다음에 위치도 또 너무 스카이트윈 붙어 있진 않아서 조용하다. 역시 녹지 맞아요. 자연 친화적인 네. 그런 거에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단지 주변으로 이렇게 트레일도 생기고 네. 하니까 또 여러모로 사실 이런 이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네. 단지가 조성이 될 것 같아서 좀 굉장히 기대가 되는 프로젝트입니다. 맞아요. 그럼 개발사는 어떻게 되나요? 개발사는 에드가라는 개발사고요. BC주보다는 알버타주에서 더 많은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개발사예요. 그래서 에드먼튼 지역에 상당히 뭐 많은 레지던셜과 커머셜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고요. BC주에서도 있죠. 밴쿠버에 있는 듀크라는 프로젝트를 하기도 했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늘 좀 말씀드린 부분이 개발사가 조금 이제 생소하다 하면은 네. 그러면 시공사가 누구냐? 를 좀 예,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네. 시공사는 주로 이제 보사랑 같이 협업을 하는 이제 엑시움이라는 맞습니다. 네, 상당히 유명하죠. 시, 예. 네, 시공사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마 에드먼드 지역의 그 세이븐 푸즈 건물 하이게이트 빌리지 그쪽 네, 하이게이트 빌리지를 시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로이드 하이츠 보사 네. 네 하고 서리 쪽에 유니버시티 디스트릭트를 시공을 맡은 그 시공사가 에드가랑 같이 협업을 하게 됐죠. 포트 우드 아까 강점 중에 강점이 이 빌딩 엄브라 옆에 그게 주상복합이잖아요. 맞아요. 네. 커머셜 그런 유닛들이 들어가 있고 이제 리테일, 이제 뭐 카페라든지 뭐 그런 뭐 식당이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고 무엇보다도 슈퍼마켓이 들어온다고 하니까요. 굳이 또 나가실 필요 없이
또 차를 타고 멀리 이동하실 필요 없이 단지 안에 있는 마트를 이용해서 장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이게 2천 세대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도 충분히 장사가 되겠다. 네. 그래서 대형 슈퍼마켓이 딱 계약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또 데이케어 센터가 또 한 12,000 스퀘어풋짜리가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그것도 이제 아이들 키우시는 가정에서는 또 이렇게 쉽게 가까운 곳에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케어가 들어가 있고 바로 뒤에 벌써 엘리멘트 스쿨이 있고 이제 포트무디 세컨더리도 여기 캐치먼트이고. 네. 네. 그래서 자연 친화적이면서 교육까지 쭉 한 번에 할 수 있는 단지인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이게 도대체 언제가 그럼 완공이 된다는 거예요? 완공은 2026년 봄입니다. 네. 네. 지금으로부터 3년 후죠. 3년 뒤에.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또 가격을 하나씩 안내를 해드릴 제일 텐데요. 중요하죠? 네. 네. 가장 작은 유닛이 원베드 플렉스입니다. 그래서 원베드 플렉스가 50만 불 중반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원베드 그리고 댄 플렉스 유닛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60만 불 초반, 그리고 투베드룸이 70만 불 중반, 그리고 투베드룸 플렉스가 70만 불 후반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투베드 댄 플렉스가 80만 불 중반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투베드 플렉스의 루프탑이 있는데요. 네. 그 유닛은 110만 불 초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3베드룸 콘크리트 타운하우스가 110만 불 초반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근데 항상 저 염두에 두실 것이 이게 스타팅 프라이스라는 거.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떤 층에 있어서 달라질 수 있고 또 어떤 향이냐, 어떤 뷰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만 불, 2만 불 차이가 날 수도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층마다 만 불씩 올라갈 수 있고 3층짜리와 6층짜리가 뭐 한 3, 4만 불 차이 날 수도 있고요. 날 수 있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걸 감안하시더라도 제가 볼 땐 포트무디에서 이런 입지 조건에 이런 가격대는 정말 합리적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마음에 드는 게 역시 디파짓 구조. 네, 디파짓은 총 15%를 내시게 되고요. 네. 처음에 계약하실 때 5%, 그리고 6개월 후에 5%, 그리고 나머지 또 5%는 그로부터 6개월 후에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전매는 현재 2,500불 플러스 GST의 비용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개발사가 허가할지 안 할지는 저 아무도 모르죠 사실. 네, 그건 아직까지 저희가 뭐 100% 됩니다라고 얘기하진 않죠. 그렇죠. 네. 네. 포트우드의 좀 강점, 좀 특이한 점이 저층 콘도는 좀 에어컨이 좀 드물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있더라도 또 옵션. 옵션. 얼마를 업그레이드. 더 그렇죠. 더 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다 포함이죠. You want it? Here it is. 그냥 준다는 거. 네. 에어컨 다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EV 레디 파킹 스토리 다 하나씩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스토리지도 다 포함입니다. 네, 네. 이게 다 그냥 무료로 가격대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가전 제품이나 키친 캐비넷들이 다 이탈리아 제품. 이탈리아. 뿜빠라빈 빠라부. 마리오. 와, 마츠바야 마리오. 네. 가전 제품은 풀고 밀라노 이탈리아 가전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캐비넷들도 키친과 욕실에 들어가는 캐비넷들이 다 이탈리아제라는 거. 네. 네. Made in Italy. 네. 네. 사실 너무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죠, 유럽제를. 그래서 정말 고급져진다는 게 내가 됩니다. 사실 제가 좀 요즘에 분양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퀄리티가 상향 평준화 됐다는 걸 좀 많이 느껴요. 맞아요. 네. 어디를 가나? 네. 그러니까 예. 이게 뭐 하이라이즈 는 뭐 더 그렇고 로우라이즈들도 예전의 로우라이즈가 아닌 것 같아요. 저층 콘도들이 네.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지고 트렌드에 맞춰서 굉장히 또 많이 좀 퀄리티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 좀 TMI 할 수도 있지만 정말 한 2, 3년 전하고 많이 달라졌다는 거. 네. 그래서 2, 3년 전에는 이게 에어컨 뭐 EV 이런 게 좀 없잖아요. 예. 이제는 그 아예 벽걸이형 에어컨이 들어간다든지 예. 아니면 또 덕트를 이용한 그런 에어컨이 나온다든지 해서 에어컨은 거의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연식이 되어가는 그런 콘도에 계시면 에어컨 없거나 EV가 없는 어느 정도 좀 저희랑 상담을 받고 좋은 시기에 갈아타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긴 드려요. 그렇죠. 네. 예. 길게 보면 지금 이게 방향이거든. EV와 에어컨은 밴쿠버도 꼭 필요해졌다. 그렇죠. 네, 네. 이제 더 이상 좀 선택이 아니고 거의 필수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발빠르게 같이 움직여야 길게 보고 아 그때 잘 옮겨 탔다라고 느끼지 않을까.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포트무디의 포트우드. 네, 맞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바이바이. 바이바이.